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정시 대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경제TV의 이재한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의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촉발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급락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느껴왔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급락을 야기하고 있는 악재의 본질이 무엇이고 과연 그 악재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2022년도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동성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되고 투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지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과연 2022년도 증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단호하게 기대할 수 있는 증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악재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악재들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조금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입니다. 지금 미국의 FOMC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입장에서 매파적인 입장으로 바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사실 쉽게 극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증시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이 오면서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혹은 물류가 멈춰서거나 혹은 노동력이 일부 상실되는 부분들 때문에 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지목해야 될 부분이 공급 부족 사태인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제 해결될 수 있냐. 특히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글로벌하게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그리고 봉쇄 조치의 확대였는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전에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 소멸될 때 시기와 비슷한 관점을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본다면 백신에 의한 면역력 확보와 오미크론에 의해서 확산되었을 때 나오는 면역력을 합치면 전 국민의 95%까지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이제 논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부분보다는 오히려 엔데믹에 가까워졌다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엔데믹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공급 부족 사태는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좀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좀 충족시키는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너무나 크게 우리 증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역시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긴축입니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전의 스탠스를 상당히 강하게 옮겨놓는 매파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원인은 1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하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일단 1월 달에 나왔던 그 의사록에 의해서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3월로 시기가 일단 앞당겨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증시 조금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 연 한 2, 3회 정도 예상했던 부분에서 연 4회 이상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이제 노출이 되었고, 그다음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이전과는 또 다른 패턴으로 타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3월 금리 인상설은 이제 시기가 거의 이제 확정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좀 과도하게 5~6% 정도까지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도 공식적인 논제로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증시를 억누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주가 또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물론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지만 글로벌하게 이 뉴스가 광범위하게 나오면서 아시아 정치 정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연초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으로 혹은 미국과 나토의 갈등, 러시아와 나토의 갈등으로 확장되면서 사실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혹은 리비아 같은 유전지대가 있는 곳에서의 정치적 불안 등이 계속해서 상품 가격의 급등이라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증폭시키면서 역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연초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더해지면서 결국은 FOMC 발의 어떤 긴축에 대한 공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 1월달 증시를 혹은 글로벌 증시를 전반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셨던 이런 악재들은 돌발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이클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이클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이 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받아들이면서 증시 조정폭은 심리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혹은 해결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상품 가격, 결국 이제 원자재 상품 가격이나 공급 부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발이 되었죠. 그러니까 소비에 의해서 촉발됐다기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극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극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셧다운 됐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혹은 남미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선물 이후에 1차적인 가공을 담당하는 이런 국가들이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나왔던 공급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이제 엔데믹이 임박해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기금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공장에서 수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또 잠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이런 공급 부족에 의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엔데믹과 함께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반응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아마도 엔데믹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으로 좀 시각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일부 섹터들, 자동차 같은 일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찾아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긴축이라는 하나의 툴과 공급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증시는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엔데믹이라는 하나의 그 이벤트가 마련이 되면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제보다는 더 많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FOMC 1월 초에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났던
이후에 이제 급격히 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은 늘 있어 왔던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지금이 굉장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같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인상되는 시기와 이 발표 시기가 있는데, 대부분 증시가 급락했던 시기는 이 금리 인상 발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발표되면 이때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커지면서 대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8% 내외 정도 조정을 받았고, 뭐 우리 증시나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그 다우 지수가 한 8%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장중 고점 대비로 해서 1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사실 이전의 금리 인상 발표 시기와 비교를 한다면 거의 평균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예상했던 범위만큼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면 이거는 이제 언더슈팅의 영역이고 실제 이제 펀더멘탈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 시기가 3월로 발표되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증시에 대한 압박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 횟수인데, 금리 인상 횟수가 지금 현재 이미 증시에는 4, 5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 5회가 5, 6회 된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이미 1, 2의 상태에서 한 4, 5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금리 인상의 이제 그 정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0.25BP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가정을 하는데,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0.5BP에 대한 혹시나라는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예측 가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의 불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 0.5BP를 올렸다가 굉장히 난폐를 당했던 연준 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가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0.5BP를 순간적으로 올리면서 정말로 시장의 역반응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후에 연준 의장들은 이런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 돌발적인 행위나 혹은 0.5BP라는 기습적인 인상은 이전에 연준 의장들이 얼마나 그 효율증에 시달렸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 우려감을 자아냈던 부분들이 결국은 예측 가능하고 시장이 미리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다는 이 원칙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 양적 긴축입니다. 결국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인데요. 양적 완화를 하고 이걸 다시 이제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양적 긴축입니다. 이 양적 긴축은 그동안 매입했던 채권들을 시장에 다시 이제 매각하는 그 유동성을 이제 확실히 해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1월 달에 급격히 좀 불거졌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양적 긴축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볼 시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과거 때 양적 긴축을 했던 시기의 증시의 흐름을 보신다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을 옥죄면서 증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 양적 긴축이 들어올 때 주가가 내려간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양적 긴축이 들어올 때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굉장히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으로 갈 때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그렇다면 이 양적 긴축을 하려는 전제 조건은 경기가 아주 강하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경기가 아주 강하게 확장되는 구간에서 양적 긴축이 나오는데, 경기가 결국은 학제된다라는 반응은 결국 양적 긴축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이 어떤 수급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가장 장기적인 반응은 결국 펀더멘탈에 기인하는데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주가가 일시로 조정받을 때는 대부분 지나고 보면 기회였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이클에서 증시에 상당히 어려운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왜 금리 인상 시기에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고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하던 주가가 양적기침을 시작할 때 왜 급등의 양상을 보였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바로 이런 경기 확장의 상대적 반응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증시는 우려감에 의해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우려감으로 하락을 하지만 막상 그게 실행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왜 상승하는 얘기가 많았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급락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아파 보이지만 실제로 예상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나왔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물론 이 사이클을 인지를 한다도 손해가 나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적어도 주식을 100% 가지고 엔데믹이나 이후에 경기 확장이 아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을 주식을 100% 가지고 이걸 하락을 다 맞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현금 비중 50% 이상씩 확보를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은 상당한 기회 요인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고 싶은 그 심리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닥이라는 거는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모두 다 총동원돼서 나와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가장 큰 요인의 악재들과 과연 저 악재들을 넘어서서 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 금리 인상 시기나 금리 인상 횟수나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나 이미 충분히 이제 시장에 더 반영이 되어 간다면 결국 이제 시장의 관점은 이런 우려감에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양적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경기와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혹은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옮겨가는 과정 직전에 우려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인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에서의 그 급락에 대한 공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2년, 3년씩 떨어지는 이 대세 하락은 이런 구간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경기가 완연하게 꺾이는 구간에서 나오지 경기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기는 거의 쉽지 않다는 부분은 요 전제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2022년도에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투자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평소 강의 안 넣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오면서 급락을 겪었다가 급등을 겪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 급등의 사이클을 끝에서 맞았다가 1년 내도록 조정받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그러면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의 습관에서 몸에 배어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당연한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유동성은 지금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최근 100년 내 최대 유동성인데 또 최근 100년 내 최대 유동성인데 최근 10년간의 유동성보다 최근 1년간의 유동성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주식 투자에 지금 이미 우리가 젖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런 유동성은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유동성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유동성장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유동성장의 특징은 뭡니까? 유동성장에서는 대충 아무 종목이나 사서 상승합니다. 대충 사도 상승합니다. 왜?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주도주를 사고 주도주를 사고 주도주를 사고 남는 돈은 비주도 사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주도주는 좀 많이 올라가지만 그렇다 해서 비주도주가 내려가냐. 비주도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상승의 유동성의 바탕으로 하는 상승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해 있다는 것은 유동성에 취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본인의 실력을 과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주는 수익을 이제 좀 과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런 그 종목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중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전처럼 이걸 사도 이걸 사도 너도 나도 사도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는 거죠.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와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는 뭐 바로 이제 이런 유동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순환매에 대한 기대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얘가 오르고 그다음 얘가 오르고 그다음 얘가 오르면 그다음 내가 보유한 종목도 오를 거야. 이런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는 돈이 많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주도 섹터에서 몇 종목만 계속 선택적으로 올립니다. 선택적으로. 그럼 여기 A라는 섹터를 선택적으로 올리면 B나 C나 D는 매수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 기대감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 종목이 들어오면 본전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 특히 지금 이제 좀 이따 주제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주제가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이고 이 엔데믹 상황에서 결국은 유동성장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결국은 유동성의 실적장세로 넘어가면서 저평가나 가격이 중요한 상황이 오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엔데믹 그리고 실적장세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금리 인상 수혜죠. 이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식의 백신과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버틴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팬데믹이 와가지고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결국 지금 엔데믹 상황에서 내가 가진 본전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팬데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팬데믹이. 그 가격대는 그 다음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가격대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팬데믹이 평균 몇 년마다 한 번 옵니까? 60년마다 한 번 옵니다. 60년마다. 60년마다 한 번 오니까 지금 이 종목 갖고 버티려면 최소 이제 60년은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빨리 유동성장이 소멸됐다라는 실적장세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을 빨리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이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저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면 빨리 저 안쪽에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일단 첫 번째죠. 그러니까 버티면 안 된다.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투자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 올해는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좀 전에 봤던 그런 유동성장에서 새로운 실적장세로 넘어오는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사실 우리가 유동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고 이슈입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이슈만 있으면 그 종목은 돈의 힘으로 얼마든지 급등을 시켰죠. 그래서 유동성장에서는 저평가된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젖어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런 모멘텀이 중요한 장이었다면 지금은 펀더멘탈, 실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유동성으로 줄어든다면 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종목 섹터를 골고루 다 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밖에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뭘 사겠냐면 일단은 먼저 뭡니까? 확실한 종목 위주로 가겠죠. 그게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이전에 모멘텀이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를 이제 이쪽으로 시각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전에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얘기하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이 기대감을 뭡니까? 현재 땡겨서 미리 쓰는 거죠. 가격에.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가 이만큼이라면 이런 미래 가치까지 땡겨가지고 주가를 더 업시켜서 이 정도까지 갖다 놨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지금 폭락이다, 그렇죠? 폭락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지금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냐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떤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분법으로 나누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분법으로 나눴다가 제가 작년에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IT 종목에 대해서 큰 피해를 봤잖아요. 나누다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저평가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그 신뢰를 본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번 말고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성장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종목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랄 수 있느냐 라는 관점을 본다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나 모멘텀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지금 우리가 본다라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그런 거죠. IT 종목 내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섹터 자체에 대한 레벨업 기대감으로 물론 실적도 좋아졌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미래 가치를 다 끌어와서 종목이 대부분 다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큰 폭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작년 한 해 내도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같은 IT 종목이라도 가치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미래 가치를 끌어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IT 섹터 내에서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저평가되는 종목은 이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IT 섹터를 본다면 이 두 부분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이제 올해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느 수급을 잘 봐야 되냐면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 수급의 구조를 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뭐 동학개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개인 수급을 예전만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외국인과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고 그 외에 이제 투신이나 금융투자 이런 식의 그 주체들이 있는데 연기금은 사실 어떤 이유든 정책적인 이유든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주식 자체를 줄이든 어쨌든 지금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나온 그 추세를 본다면 외국인이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든 개인이 매도하든 외국인이 매수를 좀 받아주면 시장은 상승하고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든 조금밖에 매도 안 하고 개인이 조금밖에 매도 안 해도 외국인이 안 받아주면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수급의 주체를 우리는 외국인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으로 간다면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주체가 거의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면 주도주를 형성시킬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종목의 수급에서 주도주를 형성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굉장히 그 매매 사이클이 빠릅니다. 올릴 때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하고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로 놓고 본다면 올해처럼 유동성이 줄어가지고 실적 장세에서 주도주가 선별적으로 나온다면 그 주도주는 대부분 외국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만큼 외국인들 파업 효과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주도주가 많이 형성했던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시각을 조금 바꿔서 철저하게 외국인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게 올해 그렇다면 과연 이제 수혜주는 어디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지침에서 가장 핵심은 잃으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팬데믹에서 나오는 이 엔데믹 상황에 부합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어떤 기조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일단은 그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엔데믹에 해당되는데 금리 인상 수혜 주기도 하고 저평가되는, 요게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교집합에 들어간 종목이면 더할 나위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일단은 선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은행, 보험, 뭐 증권 이렇게 놓는데, 증권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은 우리 알고 계신 것처럼 급등락을 했지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100% 넘어간 상황에서 그렇게 실적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은행과 관련된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급락했던 시기에 비하면 사실 고점을 한번 갱신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적 금리 인상 수혜가 우리 국내 은행들의 금리 인상 수혜보다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우리가 차의 경우는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면 미국 증시는 어쨌든 우상향하는 수혜주는 확실히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한 부분은 은행주를 중심으로 보시되 미국 쪽 은행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역시 IT인데요. 그러니까 IT를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평가되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뭐 부품이라든지, 혹은 뭐 5G 예전에 나왔던 그 종목이나 부품이나 장비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고, 섹터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래 가치를 상당히 땡겨쓴 그 성장 쪽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배제를 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을 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쪽의 종목을 찾아보면 주로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면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는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뉘는데, 둘 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업황 전체가 1월 고점을 형성하면 계속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줬지만 뭐 직진 고점을 넘어가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TSMC와의 경쟁률에서 경쟁률을 회복하지, 그 시장 지배율을 많이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을 가격적으로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관심을 가지시되, 특히 삼성이 이제 지금 평택 라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부품이 나오면 이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단순히 뭐 작년에 대부분 수주했던 뭐 10나노 이상 제품들이 아니라 7나노 이나 이하, 5나노 제품 이하들이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3월 이후를 생각하시고 반도체 쪽은 이번 조정을 좀 받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건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에서 파송되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올해 IT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부품 쪽입니다. IT 부품 쪽입니다. IT 부품 쪽인데, 반도체 쪽은 제가 이쪽에 그 다 넣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고요. 반도체 쪽은 장비와 장비 연관되는 부품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에서는 1분기 업황이 개선되고 생각하는 MLCC,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호황으로 들어간다고 보이는 PCB,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되어 있는 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붐이 불고 있는 전장 부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 2차 전지 쪽, 5G 쪽, 주로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쪽보다는 지금은 이런 IT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섹터들은 뭐 PCB나 폴더블폰 관련된 쪽,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관련된 쪽은 레벨업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해는 IT 쪽은 국한에서, 축소해서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레벨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많이 그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특히 이제 소재 쪽이 상당히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기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물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쪽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나쁜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섹터 자체가 많이 올랐고,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그 섹터 자체가 워낙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데, 그게 시장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경험했던 시장의 수익률을 아주 넘어가는 이 아웃퍼포먼스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장 수익률이나 혹은 시장 수익률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눈높이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낮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재와 관련 쪽은 작년에 뭐 이상 급등했던 가장 그 두 가지를 꼽으라면 2차 전지 소재와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IT 쪽에서는 가장 급등했던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상당히 무리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금 보시면, PR이 대부분 70, 80배 넘어갑니다. 100배 육박한 종목들도 많고, 그 정도로 이제 고평가되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쪽과 사실 기술적 격차를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벌이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을 등에 업고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 시장 줄어있는데,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중국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비해서 평균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한국의 2차 전지 소재를 계속해서 더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살 것이냐, 매수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제 올해는 중국 쪽의 매수,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본다면 작년 한 해 너무 급등했던 그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점은 이제 경기 민감주인데요. 이 경기 민감주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좀 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 급등락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바닥에 그 근접해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금리 인상이 나타내는 은행하고 그 다음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엔데믹과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다른 섹터보다도 가장 먼저 바닥에 징후가 나왔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급락폭이 좀 작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 시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은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가격 대비라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의 가격대보다 같거나 오히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엔데믹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피해받던 종목들이 올라갈까라는 심리가 돼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으면 이걸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와 관련된 쪽을 본다면, 화장품이나 기타 이제 다른 이 소비재 쪽으로 본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엔데믹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과 지금 현재 그 중국과의 갈등 이후에 마이너스로 배울 수 있는 이 요인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를 본다면 생각했던 것 이하로 주가가 지금 급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이 왔고 이제 소비가 증진이 될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종목들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사실 중국에서 지금 까먹은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지금 다른 곳에서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엔데믹이 왔다 해가지고 그걸 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민감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계리가 말씀드리는 어떤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 그 부담과 소비주에서의 어떤 중국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거의 거래를 많이 했던 게 그 의류 관련된 쪽이죠. 의류 관련된 쪽은 중국 영향권이 적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의 의류 업체들은 북미와 유럽 매출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종목들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없어진 이제 영역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제 경기 민감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고, 혹여나 엔데믹 외에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 좀 받더라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스윙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경기와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제 경기 확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 쪽인데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 한 해 초반에 굉장히 반짝였다가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오면서 원자재에 대한 급등내에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은 물론 장기적인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적 요인을 가지고 수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건설이나 기계 같은 쪽은 그러니까 가격적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경기 확장과 관련된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받던 이제 그 시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관련된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에서 볼 수 있는 섹터는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영향으로 해서 단기 악재로 급락하는 모습에 시장까지 받으면서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조금씩 뭐 메인으로 많은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거래를 조금 해볼 만한 위치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제가 이제 건설 쪽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안전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타겟을 받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적 메리트는 좀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그 이 엔데믹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중동발 해외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형 업체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해외 수주 능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나 제가 계속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쪽이 그 화석 연료의 종말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IPO를 했었죠. 그래서 IPO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는데 그 돈을 원래 이제 사우디나 이쪽에서 발표했을 때 뭐 아부다비를 능가하는 최대 이제 관광극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의지를 표명하자마자 바로 그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재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진행이 못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엔데믹이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아마 이런 대규모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중동발 쪽에서. 그러면 그 수주를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 종목은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어떤 정책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에 보기보다는 조금 펀더멘탈에 기인해가지고 대형 건설주들을 악재가 우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점권에서 조금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을 병행해서 해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은 논외로 볼 종목이 뭐냐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예전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그 옵션 만기일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매도를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하는데 최근에 여기 시점까지 1월 중순 그러니까 후반부 시점까지 했을 때 한 9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9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던 그 매도 물량은 제외하고만 순수 매도 물량은 한 최근에 한 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질 때. 그러면 아직도 9조 원 중에서 한 7조 이상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시장이 조정받는 것 대비해서는 매도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절대적인 매수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별하는 종목도 매집하는 종목도 위주로 보면 결국은 그 종목들이 한 단계 레벨할 수 있는 종목이나 금리상 수혜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상 수혜주는 반드시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금리상 수혜주 은행주들이 뭐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하다못해 미국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상 수혜주는 가지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IT 레벨업 종목들을 잘 보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오르면서 좀 하락폭이 꽤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나오는데 매도 물량이 천만 주도 안 됩니다. 500만 주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최근에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전환될 때 삼성전자를 한 6천만 주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지금 매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나오는 매도 물량으로 가격만 내려왔다? 그럼 그런 종목은 뭡니까?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0을 매수했는데 7, 8을 매도했다. 이거는 뭡니까? 차익 실현으로 해서 매집이 끝났던 상황이죠.
10을 매수를 했는데 1도 안 나왔다. 1, 2도 안 나왔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매집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장 급락에 딸려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IT에서 외국인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잘 보시면 그 IT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역시 지금 상당한 그 시장 조정 이후에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레벨업 종목이죠.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하락하지 않든 계속해서 매수를 모아간다라는 것은 레벨업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놓치지 말고 같이 매수를 이어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기간 수급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단기나 중기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코스닥의 IT 부품주나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를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시켰다 꺾이는 이런 단기 중기 수익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수급에 따라가는 IT 부품 코스닥 종목이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너무 길지 않게 수익 관점으로 거래를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오늘 그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가운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뭐 전략과 시장 상황과 전략과 뭐 주도주를 15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건데, 이제 마지막에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전에도 많이 보였던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기간 투자가 다르죠. 대량의 자본을 바탕으로 대량 매매나 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앙젤 코스톨라니는 철저하게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개인 투자가로서 한번 대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약간 그 우리가 기간 투자가들이 유유자재하게 하는 말보다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좀 극단적으로 했던 얘기죠. 그 뭐냐면 순면제를 먹고 이제 잘하는 얘기를 우리가 농담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걸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그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이클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은 한 번은 큰 사이클을 같이 동참을 했고 한 번은 그 시기에 박스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시장이 박스권 분야를 볼 거냐 그 큰 사이클 동참해서 나올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금리가 인상되고 양적 긴축이 됐던 시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더 위에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종목이 설마 저기까지 갈까라고 싶을 때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그게 바로 양적 긴축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1년이나 1년 반 뒤를 본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이 정말 그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정말 강단있게 정말 여기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시장의 흐름과 맞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지금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한 1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작년 올해 어렸던 부분이 다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 내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시장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급락이 오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주식 투자를 평생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장기적인 시각을 꼭 가지고 지금은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이런 투자 전략과 관련된 주도주 흐름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시다면 초록밴드로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같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한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